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도 전기기사 공사에서 통합해서 있죠. 네, 그 회로 제어 부분 같이 한번 풀이를 보시겠습니다. 1번을 보면 특성방 형식이 와같이 주어졌는데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루드표 있죠? 루드 라우스표 제곱이 있으면 3승과 2차를 해서 K의 범위를 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S3승이 1이죠? 뭐 건너뛰면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2가 있고 건너뛰면 10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식으로부터 두 줄은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S0차까지 계산해 보죠. 항상 여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거 항상 바로 위에 있는 일렬이 분모가 되죠. 이게 곱하면요. 2K. 그렇죠? 뺍니다. 마이너스 10. 이게 이제 요 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냥 요 10이 내려오면 되죠. 자, 우리는 누드표에서 항상 요 일렬의 부변화는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2는 필요 없고요. 얘를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10 이상 이항하면 10이죠. 그리고 K는 2로 나누니까 5가 되는 것입니다. K는 5분의 것. 와 같이 우리는 누드표를 작성해서 누드표를 이용해서 루드 또는 라우스표를 이용해서 안정도를 판정한다. 다음 문제 보죠. 자, 제어 시스템의 갤루프 전달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다음 중 K가 0보다 클때 근궤적이 정근선과 실수추가 이르는 각도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정근선의 각도를 구하는 식은 AK는 이 각이라는 식이거든요. P-Z분의 2K 플러스 1 파이라는 요 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K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4차이면 극점은 몇개 나온다는 거예요? 4개가 나오고. 0점은요, S가 1차지 않습니까? 0점은 1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K는 P-Z니까 K는 뭘 대입해요? 0, 1, 2. 3개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3개를 대입한다. 그럼 P는요, P는 4개니까 4-Z는 1개죠. 3분의입니다. 3분의 0을 대입하면요, 0 대입하죠. 0 대입하면 파이고, 3분의 파이죠. 또 3분의 분모는 변함없죠.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하면 3파이죠. 항상 이 분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졌죠. 3분의 5파이 와 같이 3분의 파이 60도, 3분의 3파이 180도죠. 3분의 5파이 300도 이렇게 각이 정해져 있다. 60도죠. 여기서는 60도. 그래서 이러한 각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Z 변환된 함수가 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을 때 라플라스 변환 함수는 자, 여러분들 몇 개는 좀 알아둬야 되죠. 자, 우리 e의 마이너스 at라는 요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요. 라플라스 변환은 뭐가 돼요? s 플러스 a분의 1이죠. 자, 얘를 Z 변환하면 꼴 모양 꼴로 알아두시죠. z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t분의 Z입니다. 여기 이제 A라는 게 있는데 A는 뭐 1로 놓습니다. 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분의 채치인데 여기 상수가 뭐가 있어요? 3이 있으면 3은 상수죠. 3은 상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3은 상수. 그래서 3을 빼면 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승분의 채치인데요. 그냥 A는 1로 놓습니다. A를 1로 놓으면 S 플러스 3분의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이건 뭐 라플라스 변환을 와, Z 변환을 비교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알아두시고요. 6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전달함수, 블록선도죠. 자, 여러분들 이런 블록선도의 전달함수 구하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하죠? 자, 입력분의, 자, 입력 RS분의 출력은요. 1- 시그마 루프의 이득입니다. 루프 이득. 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1- 시그마 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경로 이득입니다. 전향경로의 이득. 자, 여러분들이 이식을 알았다면 이제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루프가 몇 개 있는지 봤더니 루프 한 개, 요것도 루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향경로는요? 얘죠. 그래서 대입해 보면 1 마이너스 얘 루프입니다. 2, 3은 6인데 뭘로 들어가세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3은 6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2, 4, 8인데 뭐예요? 푸죠. 마이너스 8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모는 마이너스 14에 여기 마이너스 게 다 플러스가 되겠죠. 15분의입니다. 15분의 전향경로는 뭐예요? 1 곱하기 2, 뭐가 됩니까? 2에 해당하죠. 그래서 15분의 2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어떤 전달함수가 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네, GS는 7S, ES. 자, 이런 제역이 어떤 제역이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식, 요걸 보십니다. 7S, ES, 플러스 5는, 자, 공통분모니까 7S분의 ES, 플러스 7S분의 5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이게 X약분되니까 얘는 뭐에 해당해요? R에 해당합니다. R에 해당해요. 우리 R은 비례요소거든요. 플러스 요 분자 5를 1로 놓으면 여기는 뭐가 돼요? 5분의 7S죠. 여러분들 이 형태는 뭐하고 똑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C 콘덴서 C 정전용량 즉 캐페시턴스가 있으면 얘 리액턴스는 뭐예요? 오메가 C분의 1에 해당하죠. 즉 C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뭐 A시면 뭐 만약에 C 우리 이제 이걸 뭐라고 쓰면 J 오메가 C분의 1 다시 말해서 뭐에 해당해요? CS분의 1이죠. 그래서 요 S 앞에 있는 것은 C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C에 해당해요. 그럼 결론 말씀드리면 얘는 비례요소고요. 얘는 무슨 요소에 해당한다? 적분요소죠. 그래서 우리는 R, L, C에서 R은 비례요소이고 그죠? L은 미분요소고 C는 적분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례 적분기와 같이 우리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 적분기다. 네, 다음 문제 보십니다. 단위 피드백 제역에서 게르프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단위 계단의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의 편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위 계단을 주었다. 그러면 단위 계단에 대한 편차는 무슨 편차이면 위치 편차에 해당하거든요. 단위 계단이다. 단위 계단은 뭐예요? 1을 입력한 거죠. 와 같이 2를 입력해서 결과 편차가 나오는 건 뭐라고 한다? 정상 편차를 우리는 위치 편차라고 그래요. 위치 편차. 그럼 이런 경사를 주었을 때 나오는 편차는요. 속도 편차라고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 그러면 우리는 편차를 구할 때 ESS 포지션은 어떻게 구해요? 1 플러스 KP. 위치 편차 상수분의 뭐 단위 계단이니까 1이죠. 뭐 단위면 1을 입력으로 하면 1, 2로면 2 뭐 이렇게 쓰는데 KP를 알면 됩니다. 내 KP는 어떻게 구합니까?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GS 만약에 속도 편차는 여기에 뭐만 들어가요? S 가속도 편차는 S제곱이거든요. 자, GS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주어진 것은 S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5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다 0을 대입하면 5를 어떤 0으로 나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분모가 0이면 아주 작은 수라고 알아두십시오. 상수를 아주 작은 수로 나눴다? 얘는 무한대에 해당합니다. 상수를 아주 작은 수로 나누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무한대가 되면 1을 무한대로 나눈 거나 똑같죠. 얘는 뭐에 해당합니까? 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이 0이 되는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Y는 그랬거든요. 아, 복잡합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묻는 무슨 게이트? AND라고 합니다. AND 게이트. 이게 다 AND예요. 얘는 무슨 게이트? 이건 OR라고 그래요. 이게 초성단 모양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AND고 얘는 OR 게이트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없죠. A AND는 뭐예요? DOT A AND B입니다. A AND B. A AND B를 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니까 NOT의 의미입니다. NOT 아니다 뜻이거든요. 자, 어쨌든 요 놈은요. C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C가 뭘로 와요? AND로 오죠. AND. C까지 AND 했습니다. 그 놈으로 뭐 했어요? NOT 했죠. NOT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다음 이제 요 아래치를 봅니다. 얘는 AND인데 뭐고 뭐고 AND예요? T하고 AND E하고인데 요 NOT입니다. 요 NOT이에요. NOT. 요 NOT. 자, 그 놈을 여기서는 OR합니다. OR는 뭐예요? 자, A AND B AND C의 NOT 와 OR는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D AND E D AND E의 바 OR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AND 합니다. 자, 얘네들을 AND 한다. AND 뭘? 애플을 애플을 AND 합니다. 애플을 AND 했다. 자, AND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다시 있죠? 발을 합니다.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드모르간의 정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 플러스는 요놈 두 개를 붙이면서 드모르간의 정리예요. 요 OR 게이트를 AND로 바꾸면 여러분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합친다. 합친다. 또 요놈을 드모르간의 정리로 하면 얘와 얘 관계인데 요 위에 있는 발을 이렇게 고칠 수 있죠. A, B, C, D, E, 파와 요놈 얘 도트를 O하면서 F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요놈을 와 같이 나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정이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A, B, C, D, E 플러스 F바입니다. A, B, C, D, E 플러스 F바.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시퀀스 회로에서 뭐 이런 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그림의 신호름선 뒤에서 전달함수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전향 경로가 있고 루프가 요 루프가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루프가 얘가 그냥 여기가 접촉하지 않고 요 A 루프, B 루프, C 루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와 얘는 접촉하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메이슨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메이슨식은 어떻게 써요? 전달함수는 델타 분의 시그마 GK 델타 K라고 쓰는데요. 자, 우리는 요 A, B, C 루프는 요 전향 경로에 전부 다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K 경로는 G1이죠. 첫 번째 경로는 다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3승입니다. 델타 1은 1 마이너스 시그마 LN1 플러스 시그마 LN2 마이너스 시그마 LN3라는 이 메이슨식에서 우리는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있으면 여기다 쓰는데 요 루프나 요 루프나 요 경로에 다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없죠. 뭐 루프 얘네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접촉하고 있거든요. 두 개가 다 세 개가 있는데 다 접촉을 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1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는 뭐예요? G1 델타 1은 A3승입니다. 근데 다 전부 다 뭐예요? A3승으로 다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분모를 아래하는데 분모 델타는 뭐예요? 루프를 아래하는데 자, 뭐예요? A 루프와 B 루프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B 루프와 C 루프는 접촉하는데 얘와 얘는 접촉하지 않죠. 그러면 요 각각 루프는 단독 루프는 A 루프 AB 플러스 시그마입니다. 더하기 또 AB 요 루프 또 요 루프 얘네는 단독 루프죠.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3AB 어쨌든 답을 찾아도 마이너스 3AB가 있는 것 중에서
LNO2는 뭐예요? LNO2는 두 개 이상 접촉하지 않는 누프부비. 여러분들 A와 요 C루프는 접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AB와 AB의 곱이죠. 접촉하지 두 개 이상 있는 누프에서 접촉하지 않는 누프, 이게 곱이거든요. 즉 AB의 제곱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죠. AB의 제곱, 요 LNO2가 뭐다? AB 각각 누프의 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A제곱, B제곱이죠. A제곱. 답은 이렇게. 이것은 뭐에 해당한다? 메이슨식입니다. 메이슨식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행렬 A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보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상태방정식에 계수 행렬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0, 1, 0. 결론만 말씀드리면 0, 1, 0. 0, 0,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이게 3행 3, 이게 만약에 3차 미분방정식이면 3차 미분 방정식이면 몇 개의 행렬이 필요해요? 3개의 행렬을 주는 거예요. 3개의 행렬. 그러면 선생님, 이것처럼 2차 미분 방정식이면 2차에는 몇 개의 행렬? 2개의 행렬만 있으면 됩니다. 즉, 0, 1에다가 여기를 써주는데, 우리는 뒤에서부터 씁니다. 뒤에서부터. 자, 3인데, 이항하면, 이항해야 되거든요. 너는, 요거 이항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답은 0, 1인 것 중에 0, 1. 0, 1인 것 중에서 찾는데 둘 중에 뭐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것 제가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요걸 도입하는 이론은 어려우나 답은 몇 초에 찾는다? 뭐 1, 2초에 찾는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설명을 했는데요. 뭐 아주 그 의미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안정한 제어 시스템에서 보드 선도에서 이득 여유를 물어봤거든요. 자, 이득 여유는 어떤 제어 시 자, 어떤 이러한 어떤 벡터의 궤적이 있을 때, 이거 마이너스 1점이죠. 마이너스 1점 했을 때. 이득 여유. 이득, 개인 마진이거든요. 이득 여유. 개인 마진은 20 노그. GHC분의 1. 데시벨. 자, 요 식인데요. 이득 마진 여유죠. 그러면 요 GHC의 값이 뭐냐는 거죠. 분모에 있는 GHC는 주파수가 0일 때 값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파수거든. 이게 주파수. 주파수 축이죠? 오메가 축이지 않습니까? 제2오메가 축이에요. 제2오메가. 자, 이 허수 축이 0이 된다는 값이죠? 그럼 여기 끊는 거죠. 요 값을 바랍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파수가 0이다. 즉 오메가를 0으로 한다. 오메가가 0이면 S가 0이거든요. 이런 걸 대입해서 풀으면 즉 여는 뭐가 된다? 위상이 마이너스 180입니다.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주파수에서 이득의 크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180도인 것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180도가 되죠. 위상이 180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라고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삼상전류가 I, A는 C 플러스 J3, B가 와 같이 주어졌고 C 전류, ABC상 전류가 주어졌죠. 이때 정상문의 전류는 얼마냐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정상문의 전류. 영상 전류는 I0,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고 그죠? 이것은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이놈의 얼마예요? 3분의 1 하면 되죠. 정상은요, 3분의 1에 지금 여기서는 정상분입니다. IA를 기준해서 A, IB고요. A제곱, IC의 3분의 1. 역상은요? 역상은 3분의 1에 IA 플러스
A제곱 IB 플러스 AIC. 자, 우리는 요 논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딱 그대로 대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분의 1에서 IA, 뭐 10 플러스 J3인데. 자, 주의사항이 여기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요 A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A가. 자, 여러분들 이 A라는 연산자는, 이 A라는 연산자는 뭐에 해당합니까? 각 120도에 해당한다. 120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120도는 복소수로, 복소수 이 120도거든요. 자, 만약에 이대다면, 요, 지금 120도는 여기가 30도입니다. 여기는 몇 도예요? 60이죠. 그러면 1 코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죠. 요 실수는 2분의 1에 해당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위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 높이는요? 요 높이는요? 사인 60도에 해당하죠. 사인 60도에 해당한다. 또는 요 삼각형으로 보면 코사인 30도에도 해당하죠. 똑같은 길이거든요. 얼마다? J 2분의 2도 3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 A제곱은요. 240도죠. 240도는 어디로 가? 아래로 갈 거냐, 아래로. 마이너스 2분의 1 가서 아래쪽으로 2분의 2도 3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복소수이면 연산자 A로 뭘로 표현해라? 복소수로 표현해라. 플러스 J 2분의 2도 3. A제곱이죠? A죠, A. A는 플러스 2분의 2도 3에 B,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하고요. 자, A제곱은 뭡니까? A제곱은 240도의 표현 아래야 된단 말이에요. 240도의 표현, 물론 역으로 가면, 요 기준점에서 역으로 가면 마이너스 120도겠지만 정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240도지 않습니까? 너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 2분의 2도 3입니다. 자, 이걸 알면 A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 2분의 2도 3입니다. 오, C값은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J4거든요. 자, 여러분들 복소수 기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자, 얘를 정리하면 6점, 절대값이 6.4, 2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72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은 회로에서 영상이 비슷해서 1차측 영상이 비슷해서 Z01이 6음일 때 저항 아래값은 몇 음이냐 그랬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상이 비슷해서는 뭐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A, B, C, D로 구합니다. 이 A, B, C, D 값이 6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회로, 요 형태의 회로도에서 A, B, C, D 구해야죠. 자, 이건 T형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선생님 T0인데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없으면 0음으로 뒀습니다. 너는 0이다 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T0 회로에서 ABCD를 구할 때 얘가 단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얘는 C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그랬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A는요 1 플러스 5분의 R 합니다. 네, A는 5분의 R이다 그렇게 합니다. D는요, 1 플러스 5분의 0이죠? 뭐, 5분의 0은 뭐에 해당합니까? 뭐, 5분의 0은 1이니까 1이죠, 뭐. B는요, 얘 5를 기준해서, 5를 기준해서 곱하면서 더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 곱하기 0은 할 필요 없고요. 0 곱하기 R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5R입니다. 5R. 그러면 5 약분 되니까 B의 자리는 R이죠. 자, 여기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6은 루트. 자, 얘를 5로 통분합니다. 5로 통분하면 5 플러스 R이죠, 그죠? 5 플러스 R. 네. 5분의 5 플러스 R. 곱하기 P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R이라고 그랬죠. P는 R입니다. C는요, 5분의 1이고요. T는 1이랍니다. 뭐 1은 의미 없죠. 자, 요 식에서 우리 여러분들 요것은 약분시켜버립시다. 그렇죠? 5분의 1, 5. 약분시킬 수 있죠. 이 값을 계산하면 너는요, R제곱. 플러스 5입니다. 5R이죠. 자, 이거 루트 속이거든요. 여러분, 양변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지, 그죠? 36은
R제곱 플러스 5R인데 자, 이 놈은 2항 하겠습니다. 2항에서 마이너스 36은 뭐예요? 0이 되죠. 자, R의 제곱 플러스 5R 마이너스 36이 0이 되는 R값을 구하는데 여러분들 저항은 마이너스 값이 있을까요? 마이너스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R을 구해보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없으면요. 근의 공식 다 넣는 것입니다. 자, 여기 RR, R제곱이죠. 여기는요. 곱해서 마이너스 36이 되는 방법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36, 1도 있고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9, 4, 9, 36인데요. 마이너스야 되거든요. 마이너스에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마이너스가 되죠. 여러분들 이거 두 개 더해서 5가 돼야 되죠. 이게 딱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곱해서 마이너스 36 더해서 1차 5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S 플러스 9, S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9와 뭐가 있어요? 4가 있죠. 자, 여러분들 저항에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없다. 고로 답은 4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이 알아둘 게 영상 임피던스는 뭐다? A, B, C, D다. 1차는. 그렇죠? 2차 영상 임피던스는요. B, D. 이것만 바꿔서 2차 영상 임피던스 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4가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에서 구한다더라.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 보죠. 네, 다음 문제 보시죠. 네, 73번입니다. 네, 73번 Y결선의 평형 삼상회로에서 선간전압 VAB와 상전압 VAN, 뭐 이게 상전압입니다. A 상전압이죠. A 상 N이 뭐다? 상전압이. A 상이 성전압인데, 자 여러분들 VAB 선간전압이 뭐요? 그러면 VAB는 이런 얘기죠. VA 마이너스 VB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걸 하나 봅니다. 요 B와 N 사이, 즉 이거 상전압이죠. B의 상전압은 B의 상전압은 VAN, 즉 A 상전압에 대해서 A 상전압에 대해서 위상이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120도의 표현이요. 마이너스 120도에 있다. 자, 그러면 요거 A 상전압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A, B, C 상, A 상, VA 상, VB 상, VC 상 있는 요거 당연히 상전압이거든요. 상전압에 대해서 뒤로 120도에 있다. 지금 정방향으로는 240도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뒤로 120도 위상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대칭이다. 대칭 상태다. 대칭 상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평형 상태에 해당하거든요. 대칭 상태. 다른 말로 평형 상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요 VA 지금 요 VAB 상간전압은 VA 상전압에서 VB의 상전압을 더해야 되는데 위상의 방향은 뭘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죠. 이 두 놈을 더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벡터적으로 돼야죠. 나란하게 수평선을 긋고 여기에 나란하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이으면 되거든요. 자, 얘는 얘 길이는 지금 요 상전압 VA의 상전압에 대해서 직각 수선을 내려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으로 같아요. 그러면 얘 길이는 얼마예요? 요 놈의 요건 30도입니다. 요건 120도고요. 요건 60도에서 판단하는 건 30도죠. 그러면 VP 코사인 30도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요 길이는 VP의 VP 상전압, A 상전압이죠. 이놈의 코사인 30에 이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길이는 두 개 있는 거죠. 여러분들 코사인 30 얼마인 줄 아십니까?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이니까 2 약분 돼서 즉 루트 3 VP가 되는 겁니다. 루트 3의 VP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요 선간전압이 루트 3 VP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위상관계를 봐야 되죠? 우리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걸 정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면
성간전압은 요 상전압보다 몇 도 앞에 있다? 30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0도는 몇 도다? 6분의 파이죠. 즉, 요 성간전압은 상전압에 대해서 누토300이고 플러스 30도 와같이 극좌표로 쓸 수 있고 얘 극형식을 우리는 지수함수형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복소수편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죠, 뭐.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네. FT는 T의 제곱 2의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네, 여러분들 복소 주의 정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수함수예요. 2의 마이너스 AT. 지수 감소에 만약에 이런 T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걸 라플라스 변환하라고 하면, 먼저 얘는 놔두죠. 요 T 함수부터 라플라스 변환하고요. 퇴무자를 놔줘 FS죠. 다음에 요 지수형은 어떻게 해요? S 자리에, 요 S 자리에 뭘로? S 플러스 A로 집어넣습니다. 즉, F, S 플러스. 자, 요런 형태는 와 같이 되는 것은 무슨 정리? 복소 추이 정리죠. 자, 그러면 t제곱에 2의 마이너스 at가 있으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라고 하면 지수함수 우선 놔두죠, 뭐. 우선 놔두고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그럼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 자, 2는 몇 승으로 갑니까? 하나 늘어서 3승하죠. 여기 2가 있지 않습니까? 2는 와서 뭐 해야 돼요? 2 팩토로리알이죠. 여러분들, 2 팩토로리알은 2 곱하기 1이죠, 뭐. 2죠, 뭐. 자, 2. 거기에 지수함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방. 요 지수함수는 S자리에 S 플러스 A를 대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S 플러스 A를 요 S에 대입하라 그런 얘기죠. S 플러스 A의 3승을 차지하죠. S 플러스 A의 3승. 3승 둘 중에 분자는 뭐예요? 2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일반적인 우리 라플라스 변환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공식을 암기하지 않습니까? 공식에 딱 맞는 내 t의 n승 2의 마이너스 at 이런 게 있으면 얘는요 t n승이면 어떻게 해요? s의 n 플러스 1에 n은 팩토리에 있다. 그러면 요 놈은요 s 자리에 뭘로? 마이너스이면 s 플러스 a로 이게 들어간다. 아주 연습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선로의 길이당 인덕턴스 L, R, C, G. 자,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선로 정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로 정수가 있다. 그러면 전파정수는, 여러분들 전파정수가 뭐예요? 전파정수는 감쇄정수의 위상정수 이런 형태도 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너는요 루트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 선로에서 직렬 임피던스는 뭘로 나타내고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나타내고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고 병렬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나타나요? G 플러스 J 오메가 C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이놈을 그대로 넣으면 모양이 어디에 있다?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 와를 와 같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0.5 옴 양단에 전압은 몇 볼트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요 양단이랍니다. 요 양단의 전압을 물어보면 뭐만 알면 돼요? 여기에는 전류에다가 여기에서 전압은 전류에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0.5만 곱해주면 되죠, 뭐. 그래서 자, 어쨌든 요 놈을 바로 보면 얘와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지금 직렬 모양이죠. 그래서 이놈 합하면 얼마다? 4V죠? 전압은 4V고 이 전류 알아야 됩니다. 이 전류는 기전력에다가 두 놈이 같은 방향이죠? 4를 합성장입니다.
0.6 합하면 1이고요. 1에다 0.5 합하면 1.5가 되죠. 1.5분의 4 곱하기 0.5가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에 해당합니다. 얘를 계산하면 뭐 너는 얼마나 될까요? 뭐 2가 됩니다. 2 나누기 1.5 값이죠. 약 2 나누기 1.5의 값은 약 얘는 약 1.5 정도 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66이 36이죠. 66이 36에 0.8이면 4.4군요. 4.4. 그래서 얘 값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0.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3.0이니까 4.5를 3으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죠. 약 1.5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1.5에 해당한다. 다음제 보시겠습니다. 아래시 직렬회로의 파라메타가 파라메타 R제곱위꼴로 40분의 1을 관계를 가진다면 이 회로의 직류전압을 인가능력 과동답은 여러분들 뭐 이것은 뭐 꽤 그 우리 자 여러분들 이게 RLC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순시 전류를 흘리면요 순시를 전류를 흘렸을 때 전압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또 RIT죠 그죠? 여기는 뭐다? RIT. 여러분들 L에 걸리는 전압은 뭐예요? LTT분의 DI죠? LTT분의 DIT. C에 걸리는 전압은요? C분의 1의 적분 IT의 TT. 자, 어쨌든 이러한 전압을 다 더해보면 전체 전압이 되겠죠, 그죠? 전체 전압은 얘네들 합이다. 그럼 얘부터 쓰겠습니다. LTT분의 DIT 플러스 RIT RIT 플러스 C분의 1의 적분 IT의 DT 이놈이 전압인데 전압이죠 전압 이거는 직류전압을 인가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여기는 그냥 이렇게 2라고 쓰면 됩니다 직류전압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류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전류를 구하는데 얘는 미분방정식 미적분 1차가 다 짬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dt분의 d는 뭘로 변해요? 7b분의 정리에서 s죠. 플러스 너는요. 실수니까 r이죠. 요 i는 묶어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is 이렇게 묶어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c가 있고요. c 적분은 뭘로 변합니까? s분의 1이죠. 미분은 s 적분은 s분의 1 이놈이 뭐다? s분의 2다 그런 얘기죠. 자, IS를 보려면 이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나누면 뭐예요? LS의 제곱 분모만 봅니다. 이 분모. 분모가 뭐니까? 특성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얘로 나눠주면, 즉, 이 값으로 전류는 이 놈을 그대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여기다가 나눠주면 바로 곱해줍니다. LS의 제곱. LS의 제곱 플러스 R. RS죠. 플러스 C분의 1 리퀴드 연결 뭐라고 한다? 특성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S의 근은요. 근의 공식 다 넣어서 2A분의 2A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C C분의 L 자, 요걸 알아두신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 이 루트 속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진동, 0이면 임계, 0보다 크면 비진동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R제곱 마이너스 4C분의 1이 0인 걸 뭐라고 그래요? 임계라고 표현합니다. 임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알아두십시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 보십니다. 78번 전압을 VT는 3 플러스 5루트 3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0루트 T 사인 3 여러분 이건 뭐예요?
비정연파죠. 이러한 비정연파의 실효값의 크기는, 자, 이러한 실효값, 비정연파의 실효값의 크기는 각 파의, 각 파들이 있죠. 기본파 하면 기본파, 3호조파 하면 3호조파, 5호조파 하면 이러한, 하여간 각 파의 실효값에, 각 파의 실효값이 있으면 그 실효값에, 실효값을 어떻게 해요? 제곱에 합에 제곱근, 요 식에 의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해요? 직류죠. 여러분들 직류는 그 자체가 실효값이랍니다. 3은 직류의 실효값. 사인 오메가T는 기본파거든요. 5루트 2가 최대값이죠. 그러면 루트 1을 뺀 5가 기본파의 실효값. 자, 요 10루트 2는 3오메가T니까 3고조파의 최대값이니까 루트 1이면 10이 실효값. 각 파의 뭐입니까? 실효값의 제곱하라 그랬죠? 제곱의 뭐의 합의 제곱근 요 값을 이런 뭐라고 한다? V 실효값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얘를 계산해 봅니다. 계산해 보면 얘가 11점, 계산기로는 11.6 정도의 값을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결선된 회로에, 그림과 같이 결선됐는데 R이 있고 여기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델타로 되어 있네요. 자, ABC의 선간연합 V인 각상전압을 인가할 때, 여기다 선간전압을 인가했답니다. 각각 선간전압을 인가할 때 상절류, 여기에는 요 상절류 값을 구해봐라 그랬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선절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냥 구해야 됩니다. 요 선절류와 상절류 관계는요, 네, 선생님, 요 상절류는 선절류를, 요 선절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상절류예요. 즉, 선절류는 루트 3, 상절류 루트 3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선절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y결선으로 등가 변환합니다. 자, 여러분들,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하면 이 저항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3분의 1로 줄죠. 네, 여기는 3분의 r입니다. 자, 그러면 요 우리는 중성점에서 조선에 나온 상전압을 한번 구해보죠. 네,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뭘로? 루트 3으로 나누면 이게 상전압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요 y결선에서 요 선절류로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물론 y 결선화되면 여기에는 요 상절류와 요 선절류는 같지만 우리는 이거 델타 결선에 이 상절류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즉 얘는 어떤 전류 같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죠. 근데 요 r 있지 않습니까? 요 3분의 r과 요 r은 직렬 연결되어 있거든요. 합성하면 얼마예요? 네, 3분의 4r이죠. 전압은요, 상전압은 얼마예요? V를 루트 3으로 나누는 게 뭐예요? 요때 요절류예요, 요절류. 요절류. 즉, 요절류는 Y결선의 상절류와 같습니다. 선절류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그냥 요렇게 등가 변환해서, 이거 중점이거든요. 0, 중성점 있으면 요리 흐르는 선절류와 요것은 상절류는 같아요. 근데 우리는 델타의 상절류를 구하려면 이 절류는 변함이 없죠. 이 전류의 요놈은 루트 3배가 되는 거예요. 델타화 되면. 그래서 너는요, 4 루트 3. 그렇죠? 4 루트 3. 3. R분의 V죠. 그러면 요 루트 3 약분시키면 4분의 루트 3이 되죠, 뭐. 4분의, 요, 얘는 뭐가 된다? 루트 3으로 나눕니다. 즉, 4분의 루트 3 R분의 V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워서 지금 요 놈이 4분의 루트 3 R분의 V라면 요 전류에 대해서 요 델타화 됐을 때 요 전류는 뭐라 그랬어요? 요 놈의 루트 3으로 나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즉, 요 선전류 4분의 루트 3 R분의 V를 뭘로? 루트 3으로 나누라 그런 얘기죠. 이거 약분시키니까 뭐예요? 4분의 1 R분의 V죠.
4분의 4분의 V 와 같이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보시죠. 80번, 88 플러스 J8인 임피던스에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어떠한 임피던스가 있답니다. 요 임피던스가 뭐다? 8 플러스 J6인 요러한 임피던스의 전압, 혹소전압이죠. 여기에 전압이 13 플러스 J20V에 요러한 전압을 인가했을 때 복소수 전력은 네, 전압이 복소수고 임피던스가 복소수고 전류를 구해서 복소전력은요. 복소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어디에다가? 전압에다가 공액을 추어라 그랬거든요. 공액을 추어라. 그럼 우리 전류를 구해야 돼요. 선생님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요 임피던스 8 플러스 J6분의 전류는 뭐다?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13 플러스 J20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해 봤어요? 계산하면 2.24 플러스 J0.81을 얻습니다. 자, 이것도 대입해야죠. 지금 선생님 요 전압의 공액은 뭐요? 공액. 공액. 다른 말로 켈레 복소수는 요 앞에만 13-J20 하면 됩니다. 여기다 전류를 곱해주죠. 2.24 플러스 J0.82.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봐요. 정리하면 와같이 3번 이러한 값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1회차 이러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실만 하십니까?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